바다로 나갑니다. 태평양. 준비입니다. 엔진의 힘과 날개가 만드는 부력의 힘이 합쳐져서 560톤 적지 않은 배가 하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대로 넓혀졌습니다.
prevalent skin examining effectively at any time. You're required to fasten your seatbelt as soon as you've taken your seat, and this is in the interest of your own safety.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륙합니다. A380 인천공항을 이륙합니다.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대충 시속 200km를 넘으면 뜹니다.
이제 달립니다. 아마 활주로 끝부분에 가서 뜰 것이라고 봅니다. 서해 바다입니다. 이제 석양이 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4시 가까웠습니다. 기술을 돌려서 동쪽으로 일본 열도를 횡단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0시간 40분입니다. 비행기는 이륙하고 7분 동안 모든 출력을 100% 동원합니다. 이때가 가장 조종사로서는 긴장되는 순간이죠.
보잉 747까지는 조종관이 있었는데 요 사이는 조이스틱 비슷한 스틱으로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스틱으로. 오른쪽은 바닥입니다. 쭉 너머에는 맨해튼이 있습니다. 이제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날개를 쫙 폈습니다. 최대의 양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곧 질주할 것입니다. 이제 엔진을 최대한 올려서 달립니다. 달리기 시작한 지 56초 만에 떴습니다. 매우 늦게 뜬 것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륙 속도가 나올 때까지 무겁기 때문입니다. 순환고도까지 급상승을 합니다. 한 7분 동안 비행기는 모든 추력을 총동원합니다. 기습을 북서쪽으로 잡을 것입니다. 북서쪽. 뉴욕 인구는 약 850만,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2,500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입니다. 뉴욕은 만약 독립국가로 계산을 하면 GDP가 세계에서 12등입니다. 12등. 뉴욕 도시 하나가. 유대인들이 150만 명 사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융, 언론, 문화, 예술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알카에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한 것도 그런 상징성을 노린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 유대인의 상징. 그러나 알카에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해서 죽은 사람 중에는 아랍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세계 여러
공격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계를 공격한 겁니다. 실수한 거죠. 비행기는 서서히 북서쪽으로 기술을 돌립니다.